민주화 운동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광주 시민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광주는 지금도 41년 전의 아픔과 비극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동안 꾸준히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도 5.18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올해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에서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공식 초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1997년에 5.18을 국가기념일로 승격시키고 또 근래 공익법인 단체 설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저희의 꾸준한 진정성에 화답해 주신 결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5월의 광주가 갈등을 완전히 이겨내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숭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역사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18 민주영령의 명복을 빌며 숭고한 5.18 정신을 되새기며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이룰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압니다. 국민의힘이 앞서서 나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평하겠습니다. 제2, 제3의 LH 사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현 정권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저열한 한보고복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공기관이 세종시에 입지도 못할 유령 청사를 지었는데 청사에서 근무도 안 하는 공사 직원들 절반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모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청사를 지어놓고 1년째 덩그러니 유령 건물로 두고 있는 것은 황당한 일이지만 이 유령 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관평원 직원 등 절반이 넘는 직원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범죄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제2의 LH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급격하게 쏟아버린 집값에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은 희미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적 이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복청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2명이 2인 1조식의 팀플레이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 농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공기업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땅 투기, 특공 재테크로 배를 불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LH 사태가 불거진 지 벌써 2개월이 지났고 부동산 투기 특수본 수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LH 사태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특수본은 총 2006명을 내사 및 수사했으며 이 중 199명을 송치했지만 1990년 1기 신도시,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합수부 수사에 비견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두 사례를 걱정하는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선제적으로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함은 물론 특수본은 철저한 수소로 발본 세원하여 공직기관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검수완박의 허상이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